예, 한문 문법 동영상 강의 50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8 교재 펼쳐 봐주세요. 자, 교재 펼쳤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지금 우리도 동그라미 2번의 의존 명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존 명사가 눈에 잘 들어오고 또 역시 번역하는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의존 명사를 여러분 보시나요? 의존이잖아요. 의존한단 말이에요. 의존 명사. 근데 의존을 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수식어가 필요하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제 수식이니까 좀 꾸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존 명사, 의존 명사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소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반드시 수식어 꾸미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존 명사 자인 경우에는요, 수식어가 반드시 수식어 필요한 반드시 앞에 오는 거예요. 수식어가 수식어 반드시 앞에 오고요. 소나 유나 소이는 수식어가 반드시 뒤에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자, 또 봅니다. 자에 쓸 수 있는 수식어는요,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뭐 명사, 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다 쓸 수 있어요. 명사까지도 앞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 소이는요, 동사하고 형용사만 돼요. 명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동사 형용사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용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용언. 아,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의존명사 자는 수식어가 반드시 앞에 와야 되고 그 수식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는 다 되고 소, 유, 소이 하는 이 의존명사는 수식어가 반드시 뒤에 가는데 또 명사는 안 되고 동사, 형용사만 된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자 하는 것이 자한 것이 이제 어떤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풀었을지. 자, 일단 볼게요. 과거 같으면 뭐뭐 한, 현재 같으면 뭐뭐 하는, 미래 같으면 뭐뭐 할. 여기 이제, 갈고리 해놨죠, 수식어. 뭐뭐 할, 뭐예요? 사람. 또 우리 뭐뭐 할 자. 사물이나 일 이런 건 뭐뭐 할 것 이렇게 또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장소 뭐뭐 할 곳 사람 곳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소, 유, 소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식어 뒤에 가는데 동사 형용사만 된다 했어요. 수식어 뒤에. 자, 소하고 유는 같아요. 같은 뜻이. 그래서 소하고 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거 같은 뭐뭐한, 현재 같은 뭐뭐하는, 또
이리 같은 몸할 우리가 몸으로 해요. 몸할 바 바소자잖아요. 바유자 또는 몸할 것 또는 몸할 이게 또 뭐만 아 서해공에는 몸할 것 것도 있어요. 여기도 곳이 있고 여기도 곳이 있죠. 그죠?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소나 유는 같은 뜻인데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소와 유에는 뭐뭐랑 사람 할 때는 소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것도 잘 유념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이 하는 거예요. 이건 두 자가 합쳐가지고 한 자 두 개 합쳐가지고 어조명사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 같은 뭐뭐한 그 다음에 현재 같은 뭐뭐하는 뭐뭐할 그죠? 것. 것. 여기도 소유도 것이 있고, 그죠? 요도 것이 있어요. 그죠? 그죠? 바꿔서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소유의 뜻이 많이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방법. 풀어야지 뭐뭐 할 방법이 어떻다. 이렇게 풀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뭐뭐 할 까닭 뭐뭐 할 이유 또 이렇게 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소위가 보면은 또 곳이 있어요. 곳. 자, 곧 하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유, 소위 자, 다 쓸 수 있어요. 곧 하는 거,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이랬을 적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와서 서술어가 되는 게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쭉 쓰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이제 자자부터 예문으로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자는 우미는 말이 자자 앞에 온다, 뒤에 온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앞에 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진 사람. 자, 어진 사람 할지게 사람 인자라는 수가 자자로 썼거든요. 물론 인자로 써도 돼요. 자자. 어질다. 인자 이래야 되겠죠. 자자 앞에. 그렇습니다. 예. 구면수식어 온 사람.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 한번 해볼까요? 또. 뭐 지난 시간에 했으면 또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한역을 해보라. 자, 이따 사람 이자 써도 되지만 자를 쓰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거는 요것도 지혜롭다. 그냥 이것도 지혜롭다. 그렇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난 이걸 쓰고 싶어. 그럼 지자 여름 되겠네. 그죠? 왜냐하면 자자 앞에 수식어죠. 그죠? 인자 지자. 문법 좋은지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죠? 이건 우리나라 말로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보면 어떤 형용사가 펴고 그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뭐 사람 아름다운 안 그러지 않은 거죠? 요거는 우리나라고 말이 어순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 볼까요? 인자, 요산, 락산, 낙산, 요지요. 좋아하다 할 때에는 요라 있죠, 그죠?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좀 지금 어떤 써미선, 제가 써니까 한번 아 인자 뭔지 알겠습니다. 문법 잘 알겠어요. 인자는 요 간트로 쓰겠습니다. 좋아하다. 뭐를 좋아한대요? 산을 좋아한대요. 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지자. 이건 안다는 뜻이 있지만 요 경우에는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수도 요수를 좋아한다. 됐죠? 자, 다음 예문 한번 학우님께 질문해 주시죠. 자, 읽으셨습니까? 자, 화대자 미필유 기실. 여러분들 이제 꽃 있죠? 꽃, 꽃화. 이 화자 아시죠? 화려하다 그죠? 이제 간체는 이 이것도 면 꽃이란 뜻이고 꽃. 그러면 우리가 한번 크다 적다 이제 큰 꽃 하는데 아 꽃을 뭐 화자 쓰지만 나는 이 화자를 쓰겠어. 가지고 이 화자를 쓰고 크다는 대자를 쓰겠어. 그러면은 대화하면 큰 꽃 이래 되죠. 앞에서 공부해서 큰 꽃. 큰 꽃.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대화하면 꽃이 크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크다고 하면 서술로 하면 돼요. 자, 꽃은 화자에서 그렇죠. 이것도 맞는 거죠. 주어 서술 거죠. 화대. 꽃이 큰데 꽃이 큰 것 것 하는 걸 무슨 자로 쓰면 자차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앞에 꾸미겠지. 꽃이 큰 것. 요건 쉽지 보면은 진짜 생해버렸어. 화대자 꽃이 큰 것. 이제 혹시 한의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꽃이 큰 것들은 화대자 그죠? 화대 쭉 그대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화대하는 것이 어때요? 꽃이 큰 한 것이 자자 앞에 있죠. 꾸며 주실 거. 그 다음에 요거에 보면 미필 일어났어요. 자, 여기 이제 부정어고 다음에 부정어 다음에 필이 왔어요. 반드시 한 거죠. 이거는 반드시 뭐뭐한 것이 아니다. 이때 미는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이 전체적으로 부정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부분부정.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본부정이 우리가 이 교재 페이지 156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죠? 미필 하면은 뒤에 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무만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부정은 뒤에 필이 안 오고 필이 먼저 나와버렸다. 필미 이랬다. 미필이 아니고 필미 먼저 나왔다. 이러면 반드시 뭐뭐 반드시 뭐뭐 반드시 뭐뭐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 부분 반드시 뭐뭐 하지 않다. 전체 부정이 돼요. 전체 부정. 뒤로 가면은 부분 부정. 반드시 뭐뭐 한 것이 아니다. 혹은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부분 두고 앞에 오게 되면은 반드시 뭐뭐 한 것이 아니다. 전체 부정이 돼요.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자,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문 화대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대자 아 이제 풀이가 됐죠? 화대자 그 다음에 미필 이제 부분부정이죠? 뒤에 반드시 뒤에 거 부분 그거 한 것은 아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화대자 자 꽃이 큰 것 화대자 됐죠? 꽃이 큰 것 그 다음에 미필 반드시 뭐만 것이다. 반드시 뭡니까? 유 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미필요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다. 뭐뭐시 있는 것이다. 뭐뭐시가 뭐냐? 기실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꽃이 큰 것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다. 풀이 되셨죠? 이제 딱 한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부분 부정. 그 다음에 앞에 이 자자에서 이제 수식어 앞에 가면 다 보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 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폐물에 나오죠, 그죠? 폐자, 제가 요문 정의할지 이게 우리가 음담 폐설할지 폐자 나왔죠, 그죠? 그 폐. 네. 자, 읽어서 쓰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자, 이 폐 하는 건요. 폐. 어긋나다. 벗어나다. 어긋나다, 벗어나다. 자, 한번 한적에 보겠습니다. 어긋나게 나가다. 어긋나게. 어떻게 보면 부사 같아요, 그렇죠? 자, 부사를 쓰지 말고 어긋나게 나가다를 어긋나게 하는 거 우리가 접속하잖아요, 그렇죠? 어긋나게 뭐가 접속한 접속사가 있었는데 그 접속사를 우리가 입자 입자 이 발을 입는 게 이거죠. 순조리 역적 가정 다 된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어긋나게 나가더라고 해. 나게 말을 입자 넣고 나가고 출. 그죠? 어긋나게 돌아오다 나간다는 거는 이래 되겠죠, 그죠? 요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긋나게 나가가 아니고 어긋나게 나간 것 하는 것을 자자를 쓰고 싶으세요. 그럼 이래 쓰면 되겠죠, 그죠? 배의 출자, 그죠? 어긋나게 나서 들어온 것. 자, 이거 들어온 건데 됐죠, 그죠? 근데 뭐가 말이 말이 어디고 말이 교니까 이거는 그렇죠? 언폐이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을 쓰면서 여러분들 한번 문법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언 말이 해 그다음에 이 출 어긋나게 나간 것 그죠? 어긋나게 나간 것은 자 또한 여 또한 여 또한 해 어긋나게 해서 어떻게 입 들어온다 됐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자를 이제 봤어요. 그 다음 이제 소자 소자 지금까지 한 거 자자 했잖아요. 이 자자 자자는 어제 나오냐면은 페이지 218페이지 우리 한 218번 이제 자에 돼 가지고 또 여기 해당되는 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소자 이제 소자를 공부하는데 이 소자는 우리 교재 220페이지 220페이지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소개돼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자에 대해서 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소는 사람에 대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사람, 뭐 사물, 일 이런 데서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것이 소 뒤에 와요, 그죠? 자,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볼까요? 시자 흥소견야 이랬어요. 본 것, 눈으로 본 것 하는데 이제 자를 안 쓰고 소를 쓰고 소를 씁니다. 보다는 견을 씁니다. 견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소는 꾸미는 것이 뒤에 가는 동사 형용사를 소견 이래야 되겠죠, 그죠? 소견, 그죠? 소견. 자, 본 것을 일으키다. 자, 일으키다 하는 흥자를 쓰지만 흥소견이죠. 본 것을. 그 다음에 그 예 보면 시자 해놨어요, 그죠? 이 자, 자는 뭐뭐 한 사람, 뭐뭐 한 것 이런 지금 우리 불완전 명사도 되지만은 이게 또 주격 조사, 주격 조사는 어떻게 뭐뭐 얻는가 이리 붙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풀이 될 것이죠, 주격. 조사로도
그런데 이것을 얻는가의 뭐뭐는 또는 뭐뭐란 또는 뭐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도차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자의 경우 시는 시는 또는 시란 시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다. A는 B다. 서술을 하는 거예요. 서술. 그럼 서술 종결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죠? 서술. 서술 종결사로 쓸 수 있는 건 야, 어이, 언이죠. 그죠? 그럼 야를 쓰고 싶다. 하면 뭐 A, B, 야 이래야 되겠지. 그죠? 야. 그죠? 야. 서술 종결사. 자, 요걸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시자 홍속했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몇 장 안 되는데도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들어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 앞에 보시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시. 자, 그럼 시는 또는 시란, 시라는 것은 그 다음에 흥, 일으키다, 소경, 본 것을 일으키다, 일으키다. 시는 시라는 것은 본 것을 일으킨다. 근데 그것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그죠? 것이다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B다 하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서술이지 않은 거죠. 물론 단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술로. 그럼 서술 종결사가 야의 은이 있는데 그죠? 야를 써봅니다. 서술 종결사. 그렇죠? 시작 홍석인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법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 한다 문법을요 막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또 저 우리 학원님들 중에서 일회독 하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속도가 늦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문법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부족하니까 속도보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읽으셨으면 인약불기 인약불기 그 다음에는 자 일무소판 자, 자, 우리 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쓸 것 또는 힘써서 일할 것, 힘쓸 것, 힘써서 일할 것. 이 하자가 같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자, 우리가 나온 이 판자 있죠. 판, 판하고 이런 거죠. 아니 힘써다 또는 힘써서 일하다. 자, 겉하는 걸 무엇이냐? 겉하는 거를 물론 자로 쓸 수 있는데 소를 쓰고 싶다. 그럼 소를 썼으니까 판소가 아니고 소판 이래야 되겠지, 그죠? 그렇죠? 힘써서 일할 거, 그다음 힘쓸 거. 응? 요 나왔죠? 무소판. 힘써서 일할 것이 없다. 그죠? 요거 이해되셨죠? 자, 요 판자에 간체는요 이건 판자의 간체고요 이거는 밑자의 간체자 정비에 있고 요거 밑에 차이 나지 그죠? 예, 이것도 구분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인 이건 새벽 3시, 4시에요 그래 지금 이거 풀어야 그냥 새벽에 뭐 인시에 뭐 이렇게 하시면 새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로 풀어야 인함 새벽에 만약 불기 일어나지 않으면 만약 뭐뭐 하자면 일하는 건 뭐예요? 낮 동안에 부사예요 낮 동안에 해가 있는 낮 동안에 낮 동안에 무소판 야 힘써서 일할 것이 없다 이해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1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읽으셨습니까? 자, 건중대 성령, 그 다음 소원 개호사. 자, 자, 한적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하는 것, 이제 뭐 존칭을 쓰면 말씀하시는 것. 자, 말하다, 말씀하시다는 이제 은이라는 이 한자를 쓰고 싶을 거고요. 그것은 소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은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원 이래야 되지.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소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예문을 쓰면서 볼게요. 권 채권자지 그죠? 권중 대 성현 그다음에 말을 있는 이자 생했었어요. 권중 책속 책속 이런 건 책속에서 에서 까는 거가 책속에서 부상대 권중 이래가지고 이건 대하다. 무엇을 대하고 성년을 대하니 그죠? 성년을 대하니 말했어. 이제 소원했지요. 소원 말하는 것 성년이니까 이제 존칭을 쓰죠. 말씀하시는 것이 개 전부 오사 나오자 일사자 오사 나의 일 저 이것도 오지사 제가 생각해 나의 일이다. 됐죠? 야 권중 책속에서 대성의 성년을 대하니 소원 말씀하시는 것이 개 모두 나의 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